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 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이거랑 특히 수학 3점이나 2점짜리 문제들은 목숨 걸고 하고 막 풀는 거야. 그래서 약간 숨을 쉬고 싶어도 다 끝내야 쉬는 거야. 나는 내 책상에 내가 칼로 쓴 게 있다. 나 태함의 대가는 너의 꿈이다. 안녕하세요. 의대생 TV 형준, 경우, 은정, 지우입니다. 와, 안녕. 오늘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얘기하기 전에 좀 입법을 깔고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들 모두는 천재형이 아닌 노력형, 노력형인 사람들 해야 돼. 그런 사람들 얘기해 보려고 재능충. 재능충이라고 하죠. 저희 다 노력형 맞죠? 네, 특히 의대에 좀 많기 때문에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고 혹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어?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자제력이 있는 것 같아. 자제력. 왜냐면 놀고 싶거나 쉬고 싶던 거 누가 하기 싫어. 근데 다 약간 일이 있는데도 이거 먼저 끝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 자제력이 있는 것 같아. 대체적으로.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험을 목표로 한다 하면은 100점이 목표잖아요. 그러면 97점짜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120점짜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12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 때 맨날 아 이번 시험 망했어 이번 시험 망했어 했는데 그게 사실 망한 게 아니라 제가 120점짜리 공부를 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. 아, 이거 띵원이다 진짜. 나는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한데 꽤나 유명한 단어로 쓰자면 메타인지? 내가 딱 주어진 양을 봤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거 못 할 수 있는지 그때마다 할 것만 하고 버릴 건 버린다 약간 그런 거? 약간 그런 건가?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아는 건 알고 모르는 너 분수를 알라 나 이게 진짜 공감되는 게 뭔가 이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고 본인이 해야 될 거를 하는 거잖아. 근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본인이 목표를 10으로 잡았을 때 막 7까지밖에 못했어. 사실 3보다는 7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10을 채웠다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. 근데 나는 7까지 공부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확실히 뭘 공부를 했고 무엇을 내가 알게 됐고 부족한 게 뭔지 이걸 알고 3을 하기보다는 다시 그 7 안에서 더 완벽하게 공부를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. 나는 지금 딱 들어보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은정이는 그런 거 빠짐없이 그 이상으로 흘러가잖아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. 고등학교 공부는 은정이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학 들어와서는 어차피 학문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 못하잖아.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나 아는 선배는 한번 자기가 한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해서 만 문제를 더 풀었다고 하더라. 그래서 딱 은정이 보면서 아, 은정이가 얘기했던 거구나. 이 얘기구나. 그 생각을 했어. 그리고 제 주변에 또 잘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항상 독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, 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야. 이거랑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 그냥 포기한 거야. 이 말이 저는 가장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. 사람이 머리와는 관계없이 노력을 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게 충분히 많거든요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해. 혹시 공부할 때 난 이렇게까지 독해봤다 그런 거 있어? 나 많지. 일단 진짜 몸이 좀 약간 상할 때까지 밥도 혼자 빈 강의실에서 막 후드집어 뒤집어 쓰고 그 차가운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이어가려고 했지. 점심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난 약간 공부할 때 숨 한번 들이키고 한 문제 풀 때마다 이제 내가 한번 숨을 쉴 건지 두 번 숨을 쉴 건지 정해. 특히 수학 3점이나 2점짜리 문제들은 목숨 걸고 하고 막 푸는 거야. 그래서 약간 숨을 쉬고 싶어도 다 끝내야 쉬는 거야. 이건 조금 이게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거든. 과한 거 같은데. 근데 너무 저도 그랬어. 그러니까 이거 그랬다고? 다들 해. 형은 공감돼? 아니 이건 너무 난 너무 가혹한데. 나는 그런 건 있었어. 이제 내가 이만큼을 공부하고 나서 쉬던가 화장실 가던가 물을 마시던가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다시 목표를 정해. 여기까지 했지만 나는 조금은 더 해야 된다 하고 똑같은 양만큼 다시 정해. 그러면은 계속 뭔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. 나는 내 스스로 자제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이랑 각종 전자기기를 집에 두고 도서관으로 갔어. 그거 좋지.
억초를 깔아놔도 다 삭제! 결국 삭제!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그리고 사람이 긴장해서 공부하면 좀 약간 잘 되는 거 알아. 아. 긴장 상태에서. 나는 그랬어. 그럼 어떻게 하면 긴장? 그래서 화장실에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고 싶잖아. 그러면은 참는 거야.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약간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 약간 근데 나도 밤에 항상 나 반팔 입었거든. 추웠을 때도 추운 데서 자면 죽잖아. 그거 알아? 아 여기서 졸면 죽는구나. 이게 와 밖에 없더라고. 나도 그런 게 있었어. 나는 학교에서 엎드리는 순간 내가 죽는 거야. 약간 우리 잘 맞는 것 같아. 아 여기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그러게 생사를 넘나드는 컨트롤이네. 극단적이다.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완전 똑같은 내용은 없는 것 같아. 그나마 공통점을 얘기해보자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잘 받는 것 같아. 어쨌든 공부라는 게 꾸준히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각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해보는 거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후회 없이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. 나는 내 책상에 내가 칼로 쓴 게 있다? 나태함의 대가는 너의 꿈이다. 앉아있어라. 그래서 나태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이 보고 잘 판단하시고 아니야! 아니야! 것 같아. 혹시 공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우리 개인 계정 DM으로 물어봐도 됩니다. 여기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